미소들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꼬미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제주도인데 지금 날씨가 여기 5월달인데 거의 8월달 수준으로 너무 더운 거예요. 완전 초여름 날씨. 그래서 화장만 하면 화장이 다 무너져서 오늘 수정화장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미소들 제가 원래 엄청 건성 피부라서 기름이 거의 없어요 피부에. 그래서 화장 수정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새로운 쿠션을 썼는데 그 쿠션이 제 피부에 너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발랐을 때부터 아 이거 안 맞는데 싶었는데 역시나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가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안 쓸 것 같아요. 어떤 건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화장을 지우고 제가 좋아하는 제품으로 다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새소리 나고 장난 아니에요. 너무 좋아. 아무튼 우리가 수정 화장할 때 피부 무너진 상태에서 바로 쿠션을 두드리게 되면 화장이 더 두꺼워지고 피부가 지저분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은 지워주고 화장을 해주는 게 좋은데 우리가 야외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 쓰고 다니는 토너 패드 있잖아요. 이거를 올리브영 필리밀리 토너 패드 용기가 따로 팔아요. 조그만 거.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패드를 넣어서 가방에 놓고 다니면서 지워주면 되거든요. 제가 쓰는 제품은 파티온 아쿠아 바이옴 토너 패드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토너 패드 용기에 한두 장 정도 넣고 다니긴 하는데 만약에 그것도 넣기 작은 가방 사이즈다 할 경우에는 이런 파우치 타입을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야다 선인장 토너 패드인데 이런 거는 사은품으로 받을 때 많이 쟁여놨다가 여행 다니거나 그럴 때 가방을 잘 놓고 다니고 있는 제품이에요. 먼저 토너 패드로 피부 화장을 조금 닦아줄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야외에서 그냥 카메라 두고 조명 없이 찍는 건데 어떻게 잘 찍히나요? 근데 이거 거의 다 썼어. 지금 한 3장 남은 것 같은데? 오마이갓. 이걸로 피부 화장을 좀 지워주겠습니다. 화장이 무너진 부분을 이렇게 토너 패드로 닦아주는 거예요. 토너 패드로 이렇게 닦아주면요 피부의 열감도 조금 잡히면서 화장이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같이 스킨케어까지 되기 때문에 저는 토너 패드로 밖에서는 지워주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피부 화장이 전체적으로 다 뜨진 않았지만 이 쿠션이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 지워줄게요. 세상에나. 아 근데 너무 시원하다. 피부에 열감이 바로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여기가 덥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 열감이 올라서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날이어서 그런데 트러블이 났어요. 진짜 제주도 오기 전까지 진짜 최상의 피부 컨디션이었거든요. 근데 딱 오고 나서 이렇게 피부가 다 무너졌어요. 망했어. 이렇게 화장을 다 지워줬습니다. 지지. 이제 손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제 밖에서는 제가 스틱밤을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밖에서 바르기에는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스틱을 사용하는 게 간편하면서 좋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믹슨 병풀 스틱밤인데요. 이거 되게 괜찮았어요. 컬러가 이런 민트 컬러예요. 되게 예쁘죠? 저는 병풀 이런 성분이 잘 맞아서 이 제품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걸 전체에 이렇게 쓱쓱 한번 발라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병풀 스틱을 쓰는데 저희 엄마한테는 제가 콩 스틱을 선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콩 스틱도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기름지지 않아가지고요. 화장 전에 사용하기 되게 괜찮았어요. 미소들 이제 쿠션을 사용해주면 되는데 요즘 제품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바로 사용해줘도 돼요. 근데 지금 제주도가 너무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살이 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추가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용한 제품은요 에즈이지 투비 그린티 모이스처 선블록인데요. 이거 진짜 좋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목이 물렸나봐요. 간지러워. 이 제품이 발림성이 일단 너무 좋고요. 되게 기름지지 않고 산뜻한 마무리감이어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엄청 좋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서 저 제주도 와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큰 사이즈는 이제 수정화장용으로 들고 다니기는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정화장용으로 들고 다니기 좋은 선크림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PH하비의 1g 선크림인데요. 엄청 작은 타입의 스틱 타입이에요. 이거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선크림이 진짜 좋더라고요. 되게 촉촉하고 그리고 용량도 딱 1g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사용해줘도
것도 돼서 굉장히 괜찮았던 선크림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랑 좀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자면 요거는 좀 산뜻한 마무리감인데 발림성은 다 좋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더 기름진 느낌이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발라줄게요. 근데 발림성도 되게 좋고 수분크림 바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이게 살짝은 기름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쌩얼에 바를 때는 머리카락이 너무 달라붙어서 요거 헤어라인 부분에는 파우더를 살짝 발라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선크림이 막 순하다고 하는 제품들 발라도 눈이 너무 따가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이랑 요 두 개는 눈 따가움 요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선크림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고요. 이제 쿠션을 발라줄게요. 제가 요즘 푹 빠져서 사용하는 쿠션은 달바 글로우핏 세럼 쿠션인데요. 이 쿠션이 되게 얇게 발리면서 밀착력도 되게 좋고 지속력도 너무너무 좋아서 이 쿠션만 요즘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한번 톡 찍어가지고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찍어서 발라줘도 전혀 두껍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되게 얇게 올라가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쿠션이 커버력이 와 미쳤다 이 정도로 높지는 않거든요. 적당한 커버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좀 진한 여드름 자국이 있으신 분들은 컨실러를 따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쿠션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커버력이 좋은 제품보다는 이렇게 피부 표현이 예쁘고 얇게 표현되는 쿠션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커버력이 좋으면 쿠션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피부 화장이.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얇게 표현하고 컨실러를 사용해주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파운데이션만 썼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쿠션이 잘 나와가지고 쿠션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간편해서. 확실히 제가 아침에 사용했던 그 쿠션보다 이 달밖에 훨씬 좋아요, 여러분. 그때는 화장을 하자마자 진짜 피부가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완전 글로우한 강.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커버는 컨실러로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루나 컨실러는 진짜 말모말모 너무 좋아요. 잡티 부분에만 살짝 커버를 해줄게요. 다크서클 부분이랑 코 옆. 요 정도. 저는 지금 피부 전체를 수정 화장을 하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수정 화장 해줄 때는 컨실러로만 해줄 때도 있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써주고 있습니다. 이 달바 쿠션이랑 루나 컨실러가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제가 아까 사용했던 요 pH 합이 요 선크림이 살짝 기름지다고 했잖아요. 이 기름진 정도가 너무 기름진 게 아니라 촉촉함과 유분이 딱 유수분 밸런스를 딱 맞춰 있는 그런 선크림이긴 한데 이게 쌩얼에 바를 때는 머리카락이 막 묻고 그런 좀 짜증남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바르고 나서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딱풀처럼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여러분. 이것도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수정 화장은 끝이 났습니다. 피부 너무 좋아 보이죠? 여러분 오늘은 피부 좋아 보이게 수정 화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꼬미 거기서 뭐해? 귀여워. 엄마 촬영하는 거 기다렸어. 어머 둥이도 기다렸어. 둥이야 예뻐라.